진짜 여기 입원 짓는 걸로 고생했고 이거를 훈하게 할 수 있게끔 정관님이 소속되어 있는 꾸러기 공연단 단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저희 카페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댓글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겠지만 공연 현장을 얼마만큼 찾아주시느냐 그거에 많이 달려있으니까 공연장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저희 임원으로 대표해서 여기 아침 이슬린 분이 계시거든요. 아마 공연장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. 언니보다는 오빠로 많이 생각하실 건데 잠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특히 꾸르기 팀의 저기 운영자 분 또 버드님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. 우리 같이 상생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치킨님 어디 가셨어요? 선님이 오셔서 지금 맞이하시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리고 저희 카페가 생기기 전에 먼저 생긴 게 밴드거든요. 저희는 밴드로 시작해서 카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저기 여기 계신 밴드장님 여기 잠깐 소개해드릴게요. 자, 차량 경례. 네. 자, 이제 운영진들 들어가시고. 자, 카페 직원님, 카페 저 뭐지 마이크 잡으시고 올라오셔요. 자, 지금은 임원진 소개를 했고요. 지금부터는 우리 카페지님이 모르겠습니다. 어려웠던 점, 아니 여러분한테 부탁한 점, 또 오늘 얘기까지 간단한 인사말을 하겠습니다.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주신 내일 여러분과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. 올 한 해 동안 함께 전국을 같이 다니면서 많이 힘들었죠, 보면. 많이 달려오기만 하고 쉬지도 못하고 공연장만 있으면 아마 같이 다 찾아다니느라고 되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사고도 많고 저 교통사고 한 세 번 났을 거예요. 우리 신랑도 모르지만 여기 와 있는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도 다음에도 내년에도 같이 응원하고 함께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도 다듬어 도둑만 가면서 더듬어가면서 손잡고 놓지 말고 내년 이 자리에서 또 만나길 바랄게요. 아, 간단 절묘합니다. 그렇죠? 네? 존경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? 말을 적게 해야 돼요. 존경받으려면 무엇을 칭찬을 잘할게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. 더 칭찬을 받으려면 무엇을